네, 안녕하십니까. 대원 부동산 김대원 소장입니다. 저는 지금 용문면 조현리에 나와 있고요. 오늘 소개시켜드릴 매물은 신축 전원주택입니다. 그리고 신축 중에서도 굉장히 조금 잘 지어진, 약간 좀 고급스럽게 지어졌다고 해야 될까요? 예, 그런 주택이고요. 주변 같은 경우는 조현리에서는 약간 부촌으로 좀 조성이 된 단지입니다. 단지고 지금 이렇게 보시면. 예, 주변이 굉장히 조용하고요. 요 지역이 그 조현 보건지소 그 뒤편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 있는 단지인데, 예, 조망권이나 뭐 이런 부분도 굉장히 좋습니다. 좋고 지금 우측에도 이렇게 보시면 네, 오늘 소개시켜드릴 매물인데 주차 박스 보십시오. 예, 소형차 같은 경우는 4대까지도 주차 박스 안에 다 주차가 가능할 것 같고요. 차량이 많지 않으신 분들은 한쪽을 막으면 창고로 또 사용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요 토목 공사비만 해도 어마무시합니다. 예, 요렇게 또 굉장히 좀 주차를 여유롭게 할수 있게끔 공사돼 있고, 지금 석축 작업돼 있는 것도 이렇게 보시면 딱 봐도 튼튼해 보이지 않나요? 예, 제 눈에는 굉장히 튼튼해 보이고, 네, 손실되는 면적이 거의 없게끔 굉장히 거의 수직으로 석축을 잘 이렇게 쌓으셨습니다. 보시면 다 중간에 빈 공간 다 공구를 치셨어요. 예, 공구를 치셔서 굉장히 이쁘게 튼튼하게 잘 되어 있는 모습도 볼수 있고요. 자, 그럼 본 매물 본격적으로 외관 하고 내부 한번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본 매물 지금 앞에 있는 이 도로가 메인 도로고요. 예, 보시면 여기 이렇게 예, 우수관 다 도로 밑에 시공이 돼 있습니다. 다 들어와 있고, 요 메인 도로는 경사가 그렇게 뭐 별로 없습니다. 쭉 들어오시면 되고요. 바로 본 매물로 올라가는 주차 박스에 주차를 하시고 계단으로 올라가셔도 되고요. 제가 이쪽에 보시면 계단도 있는데, 예, 계단으로 올라가 주차하시고 바로 다이렉트는 못 올라갑니다. 주차 박스에 주차하시고 다이렉트는 못 올라가고요. 좀 돌아 올라오셔야 되고, 예, 여기서부터는 약간의 경사가 있어요. 요 도로, 지금 제가 가는 요 도로가 약간의 경사는 있고요. 여기까지 예, 걸어 올라오셔서 여기에 계단이 출입구가 있습니다. 다 대리석 계단으로 이렇게 자연석으로 예쁘게 해놓으셨고, 지금 연산홍이라든가 이런 것도 주변에 다 심어 놓으셨어요. 예, 올라가는 요길 자체가 약간 그 수목원 느낌이 살짝 나네요. 예, 이렇게 기획자로 한두번 꺾어서 올라오면 네, 메인 도로 메인 마당이죠. 메인 마당이 이렇게 펼쳐집니다. 예, 펼쳐지고 지금 저는 좌측에 저렇게 차를 대놨는데 저 도로 한복판에 그냥 하셔도 워낙에 단지 내 도로 폭이 넓기 때문에 예, 무방은 할것 같기는 합니다. 예, 이렇게 주차하시고 이쪽으로 들어오셔도 되고요. 저 위쪽에도 지금 예, 여기 소유자분께서 지금 여러 채를 분양을 하고 계십니다. 예, 그러니까 요 제가 봤을 때 요게 좀 입지나 뭐 여러 가지 괜찮다고 판단이 돼서 지금 영상을 촬영을 하는 거고요. 현장 오시면 다른 주택들도 다 같이 볼수 있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자, 일단 이쪽으로 해서 한번 본격적으로 보여드리면 우측에 이렇게 화단 예, 뭐 조성해 놓으셨죠. 깔끔하게 해 놓으셨고, 잔디는 생각보다 지금 안착이 잘된것 같아요. 예, 잔디 전반적으로 잘돼 있고, 우측에 정화조 이쪽에 매립이 돼 있고, 경계에 따라서는 검은색 철제 펜스로 다 둘러싸여 있습니다. 이렇게 네, 펜스 작업 다돼 있고요. 그리고 또 특이한 거는 이렇게 토목 자체가 2단 토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 조금 내려가시면 여기다 이제 텃밭 할수 있는 공간. 예, 지금은 이제 자풀이 무성한데 여기다가 이제 텃밭 할수 있는 공간. 이렇게 또 2단 토목을 하셔가지고 이렇게 마련해 놨다는 부분. 예,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마당 경계 부분을 해가지고 뭐 펜스 작업과 조경수도 이렇게 좀 심어 놓으셨고요. 아무래도 이제 조경은 예, 좀 시간이 필요하죠. 예, 그리고 지금 주택의 우측 부분 아마 항공 촬영에서 보셨겠지만 이쪽에 두 채가 더 들어옵니다. 지금 기초 공사가 마무리된 상태 같고요. 두 채가 더 들어와요. 예, 들어오고 지금 마당에서 보는 조망권. 예, 왜냐면 여기가 가장 그 조망권이 경사가 그렇게 심하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조망권이 좋더라고요.
저 위에 있는 집들은 그래도 약간의 경사가 조금 있습니다. 급경사는 아닌데 그래도 약간 좀더 올라가니까 조망권은 더 좋아요, 사실은. 하지만 요 단지 초입에 있는 요 매물을 저는 좀 소개를 시켜드리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돼 있고요. 뭐 주택의 뒷부분이나 우측 부분 별로 뭐볼게 없습니다. 그냥 현무암 디딤서 그다음에 잡석으로 이렇게 다 깔아놓으셨고. 보시는 것처럼 지금 주택의 외장재 같은 경우는 지금 바닐라 색상, 약간 크림 색상의 벽돌로 마감이 되어 있고요. 징크로 지붕이 되어 있고, 또 특이한 거는 이제 데크 부분도 이렇게 방부목, 좀 저렴한 방부목 데크가 아니라 이렇게 다 철근으로, 콘크리트로 포장해 가지고 현무암 디딤서까지 외장재 마감되어 있는 콘크리트 데크로 되어 있다라는 거, 이렇게 양쪽 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관리도 편하고 깔끔하고 좋긴 합니다. 비용 때문에 뭐 방부목으로 보통 하시는데, 여기 좋습니다. 그리고 야외 테이블, 이렇게 약간 중정 느낌 나는 이런 공간도 있고요. 여기는 선룸 만들면 좋겠네요. 그죠? 이 공간 이렇게 돼 있습니다. 주택의 외관 이렇게 다 보셨고요. 굉장히 심플하죠? 외관 디자인이 굉장히 심플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내부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부 이렇게 현관문 보시면 두께가 두툼하니 좋네요. 이렇게 되어 있고요. 들어가시면 전실 있고 신발장 한 면에 되어 있고요. 지금 편백 루바로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편백 루바로 다 마감되어 있고요. 자, 좌측에 이제 중문이 있는데 3단 슬라이딩도어 아쿠아 글래스에, 3단 슬라이딩도어로 이렇게 시공이 되어 있는 모습 볼수 있고, 자, 들어가시면은 좌측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좌측에 방이 하나 있고요. 이렇게 붙박이장 다 구비되어 있습니다. 안방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여기에 드레스룸 시스템 행거 설치까지 다 되어 있고요. 이렇게 드레스룸, 그다음에 또 화장실까지 연결이 됩니다. 지금 입주 청소가 안된 상태라 약간 조금 먼지나 이런 게 있을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은 참고해 주시고요. 안방 욕실도 굉장히 깔끔하게 되어 있죠. 굉장히 심플한 디자인으로 되어 있고, 안방에 드레스룸과 화장실까지 다 구비가 되어 있다라는 거. 그리고 붙박이장도 다 되어 있고요. 창호도 보시면 LG 하우시스 브랜드로 이중창, 사중유리, 이렇게 튼튼하게 좋은 거 자재는 뭐다 쓰셨고. 그 다음에 이쪽에 이제 계단 및 창고, 보시면 그냥 뭐 아기자기한 계단 및 창고 이렇게 있고요.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 이렇게 있고, 자, 요 복도 따라 가시다 보면, 자, 좌측에 방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방이 하나 이렇게 더 있고요. 요 방은 그냥 서재로 활용하셔도 될것 같은 느낌이 좀 나네요. 방이 하나 있고, 우측에 이제 1층 공용 욕실이고요. 어유, 굉장히 넓습니다. 굉장히 넓게 좀 뺐네요. 샤워 파티션, 뭐 상부장, 이렇게 깔끔하게 되고, 공간이 굉장히 넓습니다. 1층 공용 화장실. 그리고 우측이 이제 거실이죠. 메인 거실 겸 주방으로 쓰고 있는 공간이고요. 지금 눈에 띄는 거는 바로 조명입니다. 조명과 천장, 편백 루바로 다 마감이 되어 있는 이런 디자인으로 좀 설계가 되어 있는데, 편백 향이 확실히 많이 나고요. 조명이 굉장히 예쁘네요. 이렇게 좀 신경 많이 쓰신 것 같고. 자, 이쪽이 이제 TV다 이쪽 이렇게. 그리고 이쪽 이제 창을 남향으로 또 이렇게 빼셨고요. 이쪽에다 아마 소파를 놓으시겠죠. 소파 이쪽에다 놓으시면 될것 같고. 주방 아일랜드 식탁 이렇게 돼 있고요. 상판 뭐 인조 대리석이겠죠. 대리석 상판으로 돼 있고, 상부장 하부장 뭐 노말하게 돼 있습니다. 노말하게 돼 있어요. 주방이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자, 좌측에 다용도실이죠. 세탁실 겸 다용도실. 이렇게 보시면 여기 뭐 선반도 하나 짜놓으셨고, 역시나 천장은 다 편백으로 마감이 되어 있고요. 두꺼비가 이쪽에, 차단기가 이쪽에 있고, 세탁기, 건조기, 그다음에 김치냉장고 정도까지는 다 들어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돼 있고, 주방 우측 한 켠에 이렇게 지금 방이 하나 더 있습니다. 아담한 방. 요 방을 서재로 쓰면 되겠네요. 아까 그 방은 이제 뭐 자녀분들이나 이렇게
쓰시면 될 것 같고, 아담한 방까지 또 이렇게 구비가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단층 주택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단층 주택의 느낌이 좀 강하고, 이제 2층 올라가 봐야 되지만, 설계 자체가 약간 단층 주택에 가깝습니다. 1층에만 지금 방이 3개, 욕실 2개, 주방, 거실, 세탁실 겸 다용도실, 계단 및 창고,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1층, 예, 예쁩니다. 예쁘게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2층 다락 한번 또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다 멀바우나무로 시공이 되어 있고요. 다락치고는 굉장히 넓은 공간인데, 이 공간도 지금 보시면 다 편백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불을 한번 켜볼까요? 네, 편백으로 다 마감이 되어 있고, 아이들은 이 방을 더 선호하겠네요. 네, 선호할 것 같고, 요 코너 쪽에는 그 붙박이장, 예, 장을 하나 짜서 넣어놓으면, 예, 수납 공간 굉장히 여유롭게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놓으신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사람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공간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요 중간에다가 이제 침대 하나 딱 놓으시고, 이렇게 하면 나만의 뭐 아지트 같은 느낌을 또 낼 수 있는 그런 다락방 되겠습니다. 네, 다 보셨습니다. 2층까지 다 보셨고, 본 주택은 뭐 아무래도, 예, 2층 주택이라기보단 단층 주택이고요. 구조 자체가, 약간은 주방이 조금 아쉽네요. 예, 주방 그거 빼고는 뭐 굉장히 예쁘고요. 주택이 이렇게 일자로 쫙 돼 있어서, 요즘 단층 주택이 많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단층 주택을 좀 선호하시는 분들한테는 좀 괜찮은 주택이 매물이 되지 않을까, 예, 그런 느낌이 좀 납니다. 네, 오늘 소개시켜 드렸던 용문면 조현리에 소재하는, 예, 그런 예쁜 신축 주택이었고요. 단층 주택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이렇게 외관 보여드리면 바닐라 색상 벽돌에, 예, 굉장히 좀 심플하고 모던한 그런 디자인의 주택이었고, 일단 여기는 뭐 조현초등학교 학군이고요. 보건소 굉장히 가깝고, 주변에 편의시설도 뭐 완벽하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편의점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굉장히 가깝게 있고요. 배달 음식도 어느 정도는 시켜 먹을 수 있는 지역입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좀 외롭지 않고 나홀로 떨어져 있지 않고 단지 내 이렇게 주변의 이웃들과 어우러져서 전원생활 가능하신 분들은, 전원생활을 원하셨던 분들, 예, 뭐 괜찮을 것 같습니다. 공사 자체가 좀 잘 돼 있네요. 기본 토목도 그렇고요. 가격대가 조금 부담스러울 순 있으실 것 같은데 워낙 아마, 예, 시공비가 좀 많이 들어가셨을 것 같긴 합니다. 네, 그럼 저는 또 다음 매물 촬영 때 찾아뵙기로 하고요. 지금 진짜 날씨가 오락가락하네요. 그죠? 정말 여름이, 예, 이제 진짜, 예, 그렇습니다. 하여튼 장마도 빨리 올 것 같고, 이번 여름이 조금 뭐 조심해야 된다고 하는데, 네, 뭐 쓸데없는 얘기고요. 아무튼 뭐 여러분들 건강 유의하시고, 저는 또 다음 매물 촬영 때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